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다시요. 다시는 뭐 다시. 다시요.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 누구시죠? 잭스 코리아나입니다. 잭스 코리아요? 네. 코리아나. 잭스 코리아나. 네. 자기소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네.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. 저도 그 채널을 네. 봤는데 180 2만 구독자, 어마어마한 구독자들 가지고 계시고 있더라고요. 무슨 채널이에요? 한국을 네, 소개하고 네, 그런 채널. 컨텐츠죠. 대학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시작을 네. 했거든요. 그 당시에 크리에이터가 스페인어로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.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, 제가. 예쁘게 그려지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좀 개성 있게 좀 개성을 살려서 그리는 게 좋아요? 혹시 상관없어요. 상관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? 나 안 같아. 아, 예쁘게 나와야죠. 뭐야? 뭐야? 채널이 그만큼 키우신 비결이 있나요? 저도 사실 그냥 취미로 시작했었어요. 매일 촬영하고 바로 편집해서 또 올리고 일주일에 세 번씩. 딱히 비결은 없어요. 아, 이거 약간 이제 맛집에 가면은 네, 그 식당에 비결을 안 알려주듯이 그런 거였어요? 아, 마법의 소스. 탑 시크릿. 유튜브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으셨나요? 아, 힘들었던 부분이 엄청 신경 써서 내가 컨텐츠를 하나 완성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이러면 뭐 많이 힘들었었죠.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그냥 계속 쉬었어. 아무것도 안 하고. 쉬면은 구독자들이 찾지 않아요? 많이 찾죠. 어디 갔냐고. 진짜 잘하신다. 그래요? 모르겠어요. 저는 그리면서도 항상 그리면서도 모르겠어요. 근데 뭔가 완성을 하시면 와, 잘 그렸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? 저도 막 편집하다가 막 엄청 막 눈 아파가면서 하고 근데 결국에는 계속 보게 돼요, 제가. 만족하니까? 180만은 다르군요. 180만은 계속 보게 된다. 내가 재밌어서 보게 된다. 이게 말. 비결이네. 개인의 그 만족감을 위해서. 근데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 터져. 그럴 때가 어이가 없는 거지. 아, 엄청 신경 써서 만든 거는 네네네. 오히려 잘 안 나오기도 하고. 근데 좀 많이 귀엽게 나오긴 했어요. 그래서 네, 그림은 와! 와, 귀여워. 와, 대박. 하나, 둘. 네,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. 감사합니다. 하트뿅.